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고락봉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즐거운 포토샵 라이트룸 강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할 거는 이제 픽셀 유동화라고 하고 아니면 리퀴파이 작업이라고 하는 포토샵에서 하는 작업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이런 작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쓸모가 많고 인물 촬영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요령을 조금 익히시고 예제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제 파일을 보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클리핑부터 해줘야지 되겠죠? 이렇게 클리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을 저는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밝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춰가지고 얼굴에 하이라이트가 너무 진하게 이렇게 져가지고 흰색 부분이 날아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으로 사진에 이제 색온도를 좀 맞춰줄 건데 이제 전체적으로 붉은색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으니까는 요거를 살짝 따뜻한 계열 색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색조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게 빨간색이 너무 나오지 않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요 정도 하면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네, 한요 정도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보정을 해줄 건데 피부 보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툴을 일단 선택을 하시고 여기 사용자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있죠. 를쭉 내리시면은 피부색 부드럽게가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최신 버전에서 새로 생긴 피부색 부드럽게 라이트 버전이 있는데 일단 옛날에 이제 피부색 부드럽게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피부 변화는 요런 피부에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칠해 주시면은 피부에 잡티라든지 요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싹 사라지는 이런 사진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피부가 드러난 곳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칠해주면 돼요. 아주 꼼꼼하게 작업을 해도 되지만은 크게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꼼꼼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피부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칠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요렇게 이제 칠할 수가 있겠죠. 요쪽 부분에 이제 안 칠한 부분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얼룩이 여기 좀 있죠. 여기 얼룩 시각화를 켜면은 얼룩이 잘 보이는데 얼룩 시각화를 이제 켜거나 끄거나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요 툴바가 나오지 않으면은 T키를 눌러가지고 툴바를 이제 다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 보이는 얼룩을 조금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경이 살짝 얼룩이지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브러쉬로 이제 처리를 해줄 건데 Alt 키를 누르고 다시 설정을 눌러주죠. 부분 대비 값을 마이너스 100으로 해준 다음에 선명도를 조금만 올려준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요 배경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칠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 이거라 가지고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배경에 얼룩이 조금 많이 줄어 든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같은 한번더요 브러쉬를 클릭하면은 같은 브러쉬가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쪽 모서리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효과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 번만 더 칠해가지고 조금 더 강한 효과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처리를 하면은 이제 포토샵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픽셀 유동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가는 방법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편집, 어도비 포토샵 2020에서 편집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요렇게 이제 포토샵으로 가지고 오면은 픽셀 유동화는 필터, 그리고 밑에 보면은 픽셀 유동화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새로운 창이 뜨고 픽셀 유동화로 이렇게 넘어오게 돼요. 보시면은 여기 왼
왼쪽 편에는 이제 툴들을 쭉 모아놓은 툴바가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할 거는 굉장히 간단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로 여기 뒤틀기 도구라고 돼 있죠. 이 뒤틀기 도구와 그 다음에 볼록 도구 한요 정도만 사용을 해가지고 간단하지만은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볼 예정이에요. 이렇게 픽셀 유동화 작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러면은 이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머릿속에 계획을 세워둬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이런 사진일 경우에 이제 내가 어떻게 수정을 하겠다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요쪽 얼굴 쪽을 요렇게 조금 깎아주고 특성 있는 부분도 살짝만 집어넣어 주겠다 요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눈동자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눈을 다 조금씩 키워 주겠다 요렇게 이제 계획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선도 조금 더 안쪽으로 요렇게 집어넣어 주고 요쪽 부분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이 어깨 부분이랑 요런 부분을 살짝 깎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허리 있는 부분도 조금 더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엉덩이 있는 부분은 조금만 더 크게 요렇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가슴 있는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그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허리 이쪽 있는 허리 부분도 이렇게 살짝 안으로 넣은 다음에 엉덩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는 요런 스타일로 보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미리 세워 두셔야지 이 픽셀 유동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헤매지 않고 빠르게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 이러면은 여기 뒤틀기 도구라는 게 있죠. 이 뒤틀기 도구를 선택을 하고 큰 관로를 통해 가지고 이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을 해야지 돼요.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브러쉬를 너무 작게 해 가지고 나는 정밀하게 해야지 이러면서 브러쉬 사이즈를 너무 작게 조정하면은 언제나 결과가 좋지 않아요. 이게 내가 잘 못할수록 브러쉬를 항상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해야지 되고, 이 브러쉬 사이즈를 일단 큰 거부터 잡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교정을 한 다음에 앞으로 갈수록 조금씩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주는 그런 순서로 작업을 하시면은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계획했던 그런 느낌을 살려가지고 아주 마우스를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인물 작업을 할 때는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버리는 게 좋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왜냐하면 동일인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는 최대한 아이덴티티를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메꿔준다, 보정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연습 삼아서 여러분들이 하시겠다 이러면은 충분히 이렇게 해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계획했던 대로 큰 브러쉬로 작업할 수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 브러쉬에서 한요 정도 작업까지 했다 그러면은 브러쉬를 좀 줄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밀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이제 골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골격을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너무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드시면은 뼈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니까는 이 골격을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은 훨씬 더 결과 물이 좋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요렇게 이제 이 정도 브러쉬 사이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할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조금 조금씩 움직여 가지고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작업이 다 끝나면은 크게 변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 가지고 조금 더 조정을 해 줘야 되는 요런 작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으로 다한 번씩 만져 주시면 돼요. 요런 부분들 조금 지저분한 요런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나서 눈 부분을 여기 보시면은 볼록 도구라고 있습니다. 이 볼록 도구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눈 부분을 조금만 이제 확대를 해줄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확대를 하면은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만 확대를 한다. 요런 기분으로 하시면 되고, 눈 사이에 거리가 항상 일정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눈 사이에 거리도 정확하게 최대한 봤을 때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요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이제 리키파이 작업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여기 컨트롤 X를 눌러가지고 보시면은 알 수가 있죠. 요렇게. 요렇게 이제 많이 바뀐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진을 바로 라이트룸으로 가지고 가시려면은 다들 아시죠? 컨트롤 S를 누르거나 여기 파일에서 저장을 누르시면은 선택하시면은 자동으로 라이트룸으로 넘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 사진을 닫고 이제 라이트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라이트룸으로 가면은 아까 했던 작업이 그대로 이 라이트룸으로 돌아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더 이렇게 조금 더 보정을 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클리핑을 조금 더 만져주고, 검정 계열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어두운 영역도 조금 더 만져주고, 밝은 영역 역시 같죠. 그리고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많죠. 그래가지고 피부톤도 조금만 더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보면은 뒤편이 노란색이니까는 요 인물색이, 전체적인 주조색이 노란색 계열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피부톤보다는 조금 더 노란색을 강조한 요런 느낌으로 찾아봤습니다. 요 정도 이제 보정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비네팅을 조금 줘가지고 이 외곽 부분을 살짝 어둡게 해서 이 인물이 돋보일 수 있도록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비네팅을 조금 더 주면은 훨씬 더 인물의 시선이 집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요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면은 모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 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이렇게 리키파이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픽셀 유동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정을 해 주시면은 결과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이 사진에서 있는 모델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작업을 익숙하게 하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기쁘게 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리큐파이라는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런 기능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는 사진 속에 무언가가 너에게 들려줄 거야.